직장을 가진 패션 유튜버가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하시면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요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뭐 쉽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유튜버 해볼까? 그래서 오늘은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저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를 생각하시는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의 소소하지만 또 수익도 같이 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저는 회사에 다닌 지 이제 8년차인 직장인이고 직책이 과장이다 보니까 후임도 적당하게 있고 뭐 선임도 적당하게 있는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패션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마음껏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나의 영상을 통해서 좀 옷을 잘 모르던 분들이 좀 옷을 잘 입게 됐을 때 그런 성취감을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저의 회사 생활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는 보통 8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보통 차량 운전을 하면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근데 차를 타기 전에 항상 데일리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룩 같은 경우에는 제 컨텐츠 때 사용할 그런 코디 모습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후기들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별도 촬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들을 좀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눈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착용하는 뭐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착용해봐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좀 그렇게 착용을 하고 뭐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후기 영상이라든가 또는 브랜드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6시에 이제 퇴근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헬스장에 갑니다. 패션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핏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코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이 볼품이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해서 적절한 핏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패션 유튜버 분들은 다 이런 노력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집에 오면 8시 반에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씻고 이렇게 하면 9시부터 영상 편집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일주일에 2개 업로드를 하는데 영상 1개 편집하는데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편집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효과를 넣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근데 편집을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에 또 회사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편집을 진행을 하고 12시 반 안에는 자려고 합니다. 12시 반에는 자야 그 다음날 회사 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상을 편집만 해야 하나요? 짜투리 시간엔 컨텐츠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옷도 좀 셀렉해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브랜드 쪽에 요청을 해서 협찬 또는 대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좀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들을 적절하게 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상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사람인지라 매번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다 영상을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일주일에 영상 두 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일주일 모습 어떠신가요? 사실 재미있는 그런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빡빡하게 나름 했을 때 한 달 유튜브 수익은 얼마일까요? 2월 달에 대한 수익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계속 이런 형태의 100달러 조금 넘는 수익이 항상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힘든 일정을 보내면서,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계속 제가 유튜버를 거의 3년째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성취감,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댓글, 또 여러분들이 그 봐주시는 그 조회수에 대한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부터 다 독학으로 배워왔고 지금도 모르
보는 것들은 유튜브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영상보다 오늘의 영상이 나아졌을 때 그런 성취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만 했다면 절대 느껴보지 못할 그런 성취감이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이 좋다라던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큰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런 맛 때문에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요즘에 뭐 조회수라든가 댓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그 글을 쓰면서도 정말 올릴까 말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저의 성취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뭔가 방향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뭐 옛날보다 왜 반응이 없는 거지? 유튜브를 하는 모든 분들이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단순히 재미나 취미로 하실 분들은 유튜브를 하는 것들을 제가 권장해드립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영상 스킬이라든가 또 새로운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알바로 투잡을 뜨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자기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처럼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또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디 묻고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 목표들도 좀 정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어쨌든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하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고 빨리 지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좀 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계속 상기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패션 유튜버들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런 옷에 도전해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다양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해보고 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을 항상 저는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꾸준히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한번 달려가 볼 겁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참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과 학생분들도 잘 되고 있는 유튜버분들의 결과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가정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일주일에 영상을 두 개 올리면서 회사 생활을 동시에 하려면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들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들도 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꾸준히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다가 아쉬운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뭐 재밌게 만들어보는 그런 식스 될 수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진지충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픽스였습니다. 빠이.